Grand Emperor. 아, 좋았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할 거는 보이다시피 역시나 또다시 변조입구를 할 건데요. 자, 저는 참고로 이번에 할 거는 제로드의 에란트리 육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녀석을 한 것은 제가 3주 전에 네이버 토탈 카페에다가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한 5일 정도 진행한 투표 중에서 여러 변조 육군들도 선택하기 원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역시 이 제로드 에란트리 육군이 1등으로 담청이 되어서, 아, 담청이라고 표현이 되었나? 뭐 어쨌든 높은 득표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변조 육군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아주 독특한 군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브렉토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남긴 녀석이기도 해요. 이 녀석은 참고로 왜 큰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페이 인찬트리에 대한 진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믿어왔던 기사도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품었다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게 주 배경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케넬의 공작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렉토니아는 페이 인찬트리에 대한 말을 상당히 거의 신봉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호수의 여신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또 그녀의 말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인정받고 혹은 성배 기사로서의 그런 명예와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페이 인찬트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제로드가 그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천년 이상 이어진 브렉토니아의 기사도 정신이 어딘가 잘못됐음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브렉토니아 전체를 공격하는 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진실이라 함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저는 현재 지금 저는 일단은 제로드의 입장이 되어서 브렉토니아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가 되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로드의 컨셉은 약간 아더왕에 나오는 란슬롯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둘 다 공통점으로 아더왕에 대한 정치 혹은 블랙토니아의 기사도의 정신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반란 혹은 반란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전체를 공격한다는 점은 맞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아쉽게도 좋지 않는 결말로 끝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더왕의 정치 생명과 그리고 브렉토니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씨앗으로 남겨졌다는 게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둘의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적인 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게 제로드가 이끌고 있는 군단입니다. 구성은 제국군과 그리고 브렉토니아의 병종인데, 참고로 제로드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다른 변조 요군들은 레벨 1부터 시작하지만 제로드의 경우에는 5부터 시작해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서약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바로 브렉토니아는 기사들을 고용할 때 능력은 좋지만 그 대신에 서약에 하지 않으면 유지비가 껑충하는 아주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다시피 만약 제가 저 서약을 안 맺었으면 캐스팅 나이트도 그 700에 가까운 유지비를 보였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성배기사는 레벨 10이 돼야지 서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이리스크 유지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로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레벨 5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다른 능력들을 다른 애들도 더 강해진다는 점이 있지만, 자 일단 위치는 노스카와 그리고 현재 여기가 오스트란트 중간에 있는 북부 해협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출발해야 할까? 블레싱스 오브 더 레이디 비 어폰 유. 자 일단은 좋았어. 때마침 근처에 이렇게 잔해가 있었네요. 자, 아마도 여기서 어디 밑 노출란트를 공격할까? 자, 일단은 상륙을 하자. Greetings on behalf. My reputation, my strength and wisdom are yours. 자, 카오스 출현 이벤트인데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변제 욕구는 카오스 준동이 예전에는 40턴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변제 욕구 하지만 지금 계속된 패치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등장할 수 있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일단 카오스 준동은 허락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자 이렇게 계속 병력을 만들고 참고로 일단은 변제 육군의 경우에는 특수 그 팩션들처럼 따로 기술 트리가 있진 않아요.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또 영웅이나 그런 보조 요원들을 쓸 수도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거지만 그 대신에 변제 육군의 경우에는 모든 병력들이 유지비가 66% 깎인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죠. 병력 육성에 대한 페널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추가로 병력이 늘어나도 군단이 늘어나도 그렇게 큰 부담감은 별로 없을 거예요. By the comet. 자 일단 이렇게 계속 병력을 만들고 일단 눈치를 볼 겁니다. 왜냐 지금 당장 쟤네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변제 요건 특성상 지금 남의 땅에 침입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그 외교 페널티가 있긴 있겠지만 공격을 안 하면은 저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원래 변제 요건이 초기 병종이 강해서 저 녀석들 못 건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건드려봤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없거든요. 현재 보이다시피 이 주변에는 비스트맨이 막 나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래도 일단은 병력 육성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그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스킵할게요. 자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근데 약간 착한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을 공격하는 거죠. 자 첫 대상은 보이다시피 비스트맨의 카르자크 외눈박이인데 이 녀석을 미리 해치우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국군 영지를 막 뒤돌아다니면서 휩쓸을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첫 경험치 재물이 돼줘야겠는 건 맞는데 어찌됐든 자 병력 구성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다행히 초기라서 그런지. 그리고 적들을 때려잡을 수 있게 우리는 다행히 헐보디아도 있고 또 거기에 받쳐줄 기병들도 있죠. 다행히도 저한테 사이고어가 없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물론 참 그리고 이 녀석은 참고로 여기저기에 카오스 오염을 뿌리는 그런 나쁜 녀석이지만 하지만 변조 요구는 오염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 녀석이 카오스 영지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저 뱀파이어 오염지대에 들어가든 페널티가 전혀 받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 자기 몸에 아예 그런 오염에 대한 실드가 완전히 걸쳐진 것처럼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피해를 받는 경우는 카오스처럼 가까이에 아군 군단이 있으면 내분으로 인한 페널티는 있어도 그 외에는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랜나이트 레이디 펀유. 자, 그레닉 레이더뿐에 지금 리더십은 또 증가된 상태. 우리한텐 또 쏠쏠하게 이런 것도 있고. 캐스팅 라이트. 찜질 찜질. 자, 지금 대형석한테 피해를 주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스라이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병력들이 마무리가 되었죠. 피해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외눈박이 카르카즈를 공격했기 때문에 공포를 얻었어요. Protector of the realm. 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Armored in faith. 또 이거 덕분에 아마 겸사겸사 약간 우호도가 계산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일단은 노틀란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오스트란트를 공격할게요. 왜냐, 그건 되니까. 여기 좋은 먹잇감이 여기 있네. 때마침 오스트란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들이 여기 나와줬네요.
그럼 난 당당하게 널 공격합니다. 자, 다행히도 병력 구성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적들은. 자, 현재 적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행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활력이 거의 없음에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보병 위주네요, 대부분은. 그럼 우리의 기병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아주 좋은. 뭐 그게 아니어도 또 우리는 거기다 더불어서 어느 정도 공성병기도 있고 하니 아마 오스트란트의 이 군단은 쉽게 질 겁니다. 아주 손쉽게요. 자, 니가와라를 시전했죠. 자, 우린 기병을 숨겼기 때문에 저기 기병만 있다고, 우리 이 보병군 군단만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자, 매로 필요함이 되면은 적들은 아마 페널티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어째 정확도의 상태가 영 괜찮다. 하하, 들켰다. 자, 적들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죠? 스카마시를 꺼내라. 자, 유린당했습니다. 자, 행군 중이었기 때문에 적은 100% 괴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유지비 때문에 에란트리를 쓰는 거지만 뭐 에란트 자, 나이트 에란트 자체가 다른 2티어급 기병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능력이니까요. 제너럴. 자, 어찌됐든 이래저래 해서 우리는 또 역시나 최소화된 피해로 최대한의 피해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트란트의 병력은 없어졌습니다. My reputation precedes me. Very well, I go. Lord of Bretonnia. 그리고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사실이 있다면 때마침 우리가 병력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했는데 적들의 어디 포로로 보충을 했습니다. 펑요. 아, 이거 참 힘의 균형은 이상하다. 내가 더 유리할 텐데. 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또 직접 전투를 하게 되네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자동 전투를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하게 병력 피해가 나타난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일단 병력 구성은 보이다시피 역시나 아마 기병으로도 충분히 유린할 만한 그 구성들이네요. 비스토리어는 아마 그다지 우리한테 큰 위협은 못 될 거고요. 기병들은 대부분 갑주를 두르고 있어서 아마 차라리 머스터디 핸드거너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거의 피해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저렇게 원거리 병진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게 그만큼 기병들한테 쉽게 무너진다는 것도 있고요. 아, 우리의 제로드도 역시나 우리 듀크 제로드도 역시나 일단 기마를 태워야 할 텐데 그러면은 아마 더 잘 싸울 거예요. 단지 아직 그때가 아니라서 문제지만. 아, 일단 육군 특성상 저는 솔직히 이 제로드의 에한트 육군 병종 특성 병종 특성이 아니라 배치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말 순수하게 육군 병종으로 가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블랙토니아식 기병 부대로 가도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장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성병기는야 뭐 아쉽게도 지금은 초석기가 제일 좋겠지만 그 외에 근접보병이나 원거리 병정들은 제국의 2티어급 정도의 구성으로 맞게끔 아마 짤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모루가 할버디아로 하고 그런 다음에 망치로는 보행종자랑 다른 어디 보행종자 플러스 원거리 병종으로 하면 될 거니까. 특히나 또 저 축복받은 야전투석기가 좋은 게 일단 곡사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형에 대한 페널티는 그다지 크진 않아요. 단지 기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리고 또 일단은 제로드의 그 지휘관들은 제국이랑 블랙토니아 기사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근접병에 대한 버프 효과랑 그리고 공성병기 아틸레이로 돼 있던데 아틸레이에 대한 그런 능력도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기병 트리로 갈 거면은 무조건적으로 블랙토니아 기사이드로 쓰는 게 좋고 근접 보병과 원거리 병종 구성으로 가려면 제국 병종으로 가는 제국 기사로 제국의 기사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 지휘관인데 자꾸 이러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만약 제국 병종으로 블랙토니아 기사 아이들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블랙토니아가 쓸 수가 있는 이유, 블랙토니아는 문제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서약 때문에 유지비 감소가 있지만 제국의 경우에는 그런 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가 의외로 클 거예요. 올더 레이디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착실히 밟히게 됩니다. 빅토리 역시나 또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베이스 기지가 점령이 됐네요. 참고로 항구로 점령하는 게 좋은 이유가 항구는 자체적인 수입도 있어서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저 폰 하우킨 성도 점령하고 올펜브루크도 점령하면 될 것 같네요. 예스. 노. 자, 빨리 속전속결로. 자, 적들 어디 폴 라우케성이 있었던 애들이 사라졌다. 러니 그냥 점령합니다. 자, 어디 오스터마르크가 근처에 있긴 한데 저거는 그다지 큰 이유, 어디 큰 불편거리는 아니고요. I refuse. 자, 올텐브루크의 병력을 일단 어떻게든 빼어야 하는데. 어디 갔어? Honor before glory. For now, yes. 지금 공격할 거면 지금이 낫겠다. 아, 잠깐만. Unwell. I cannot. Sallying forth. 하, 이런. 아, 아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유도해도 해야지. I'll ignore that.
indulge you. My reputation precedes me.